톡톡톡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남북 경협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이제 하나 더 넣었어요. 남북 경협까지. 다음에 수소차 뭐 2차전지 다 들어갈는지 몰라도요. 남북 경협 이슈 지금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체크하자면, 자, 오늘 정도 적당히 수도 받는 거 당연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닥터 K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낫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수급이 외국인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자꾸 나오고 한번 찔끔 들어오다가 수급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자 코스피가 훨씬 낫다.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만 체크하라 했는데 외국인 멈추지 않습니다. 형님 땡큐. 자 2313억 규모로 또 매수했어요. 자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간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관은 배신을 때렸는데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한꺼번에 던지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1. 여러분들 그리고 선물은 3939계약으로 외국인이 잡아줬는데 그래도 힘없이 일단 왔다갔다 정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면 선방입니다. 자 맨날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가 섰다가 갔다 섰다 해야 되는 게 여러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선물 옵션도 다 연관되어 있고요. 자 개인이 콜 많이 사면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23억인데 얼마 정도 샀다가 걷어들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닥터케이가 분명히 아침에 그랬습니다. 40억 샀네요. 개인이 콜 옵션 많이 사면 지수 올라가지 않는다. 자 닥터케이 주식시장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주식시장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갔습니까? 가다가 패버리죠. 손 드니까 잽싸게 반등. 오케이? 이런 것만 해도 팁을 닥터K가 올려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을 상당한 도움되는 팁들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풋옵션 개인이 사면 빠질 것 같습니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고요? 그럼 바닥권에서 다 반등하는 거 잡아내는 거 그런 부분에서 다 쓰임새 있는 부분입니다.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98%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그죠? 거의. 그래서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양호입니다. 자, 장중에 해외시장 미국 선물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0.3, 그리고 마이너스 0.4 나스닥. 그죠? 아침에 그랬습니다. 0.5 정도 밑으로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을 거라 했는데 문제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0.3이고 0.4니까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좀 해나가면 돼요. 지금 미국도 강하게 가기보다는 살짝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체크리스트 있죠? 짱게이. 짱게이 마이너스 0.42.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게 하는 겁니다. 중국, 그죠? 60일에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막 적당히 멈춰섰으니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내일 정도에 강한 반등세 좀 놔주면 좋겠는데 오늘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게 조금 문제예요. 자 해외시장 야간선물시장 개장했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지 출발상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0.02 상승 출발. 뭐 별 문제 없어요. 외국이 이거 실합니까? 1672계약 더 샀어요. 이거 맞아? 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아닌가? 이제 됐네. 아이 짜증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몇 초? 아니 6시 시작하면 6시에 딱 바뀌어야지 40초 있다가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좀 신경 써주라고 강력하게 키움 정권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시장 뭐 상승 전환했다는 데 대해서 완전 상승 말고요. 바닥 탈피하는 조짐은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제 체크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점수를 그렇게 많이는 주기가 그래요. 한 70점? 왜냐하면 하나는 손절했고요. 하나는
뭐 조금 빠져있으니까 나머지는 다잘 가고 있어. 그럼 70점 줄수 있잖아. 현대건설 은봉 밀리는 거 보고 3분의 2 이상 던지라 그랬습니다. 4분의 3 정도 던졌습니다. 여기서부터 3분의 1, 3분의 1 가지고 있는 게또 3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던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자, 적당히 올라타고 난 다음에 조정권입니다. 10일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량주 아닙니까? 시총 상위에 속하는 종목이 10일 올랐으면 그럼 뭐 끝까지 갈것 같습니까? 좀 조정 받아야 된다고요. 그걸 안 토해낸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챙기고 끝났느냐? 아니요. 눌려주면 다시 추가 매수할 거다. 한 5만 9천 원권 정도 여기 밑에까지 다 쳐지면 별로고요. 그러니까 한 5만 9천 원 정도면 이평선 돌려낼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매수하라. 오늘 직장인들 중에 매도 잘해가지고 수익 났다고 좋아하는 분들 계셨어요, 그죠? 수익률 박기영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기영님이 수용 시간이네, 그죠? 수영장 들어가셨겠네. 기영님이 한8% 정도 수익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외국인 매수세 있어요. 오늘은 왜 던졌느냐? 남북 경협이 오늘 좀 쉬어갈 것 같았거든요. 야, 근데 이 조비하고 그죠? 야, 경롱은 죽이긴 하네요. 따라가면 안 돼요. 꼭대기입니다. 나딱 시장 초장에 이거 오늘 조정 받는 거딱 캐치했어요. 그래서 바로 던지라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감각이 자꾸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특징은 엔터테인먼트 작살을 냈어요. 그죠? 오늘 코스닥이 좀 빠졌거든요. 그죠? 닥터K가 분명히 여기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오늘 아침에 딱그 방송했습니다. 여기 처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침 방송 들었죠? 자, 엔터테인먼트를 박살내고 제약바이오를 박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1, 2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조금 강세, 자동차 강세. 나머지 별로 강세 없습니다. 해필 살아있던 SK이노베이션 2.24 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사라 그랬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80%입니다.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개 빠졌네. 그죠? 한 7개 이야기해가지고 두개 빠졌으면 된거 아닙니까? 하나는 1.5% 손절했고요. 하나는 한2% 지금 마이너스 권인 것 같은데 끝까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반등 나왔던 이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증권주가 어저께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대로 대밀어 버립니다. 그죠? 꼭대기 잘못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닥터K는 증권주 좋다고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은행 좋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약세 업종은 관심 끄십시오. 자, 포스코는 살짝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야, 양양아, 너가 관심 있다 했으면 이런 거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살줄 알아야지. 말하기 전에. 그지? 혼좀 낼까? 떼치할까? 요새 공부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마음 아직 못 잡았냐? 떼치 좀 할까? 내일 5분 봉안 깨면 타면 안 돼. 타지 마. 확률을 높여야지, 확률을. 일단 챙겨보자, 같이. 이런 거나 좀 하지, 이런 거나. 이런 거, 20일 치지. 이거 안 좋다 그랬냐? 어저께 딱 사면 올라가잖아. 그지? 대한항공 같은 거, 대한항공 같은 거 이런 데 쫓아 올라가야지. 오스템 임플란트 빠지냐고. 이런 거 올라탈 때딱 가면 좋잖아. 종근당. 올라갔다 약간 빠져서 그렇지 안 빠지잖아. 이런 거좀 잘해봐. 양양아. 응? 바람이 났는지. 응? 뭐 하고 지내냐, 요새? 갑자기 산으로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보합입니다, 보합. 그죠? 자, 딴 거는 포트폴리오 잠깐 체크할 텐데 셀트리온부터 먼저 잠깐 체크하자면요. 셀트리온 삼형제 그냥 짬뽕을 할게요. 셀트리온 20만원권에 살수 있어요. 20만 3천원에 샀거든요. 전제조건 그렇습니다. 20만 깨지 무조건 칼 손절하라. 그래 손절했어요. 밑으로 깨졌으니까. 1.5% 깨졌습니다. 자, 이거는 시도해볼 만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아.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접근 안 해. 안 해. 안 합니다. 여기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하단. 설마 시장도 괜찮은데 한번 반등해 주겠지. 역시나 반등 안 합니다. 3.22%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셀트리온 접근하지 마십시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식회계 이 부분에 셀트리온으로도 조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만한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이니까 들어갔는데 깨지길래 그냥 미련 없이 던졌어요. 그리고 대용제약도 워낙 바이오가 같이 휘청거리니까 약간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요. 저는 손절 라인 17만 5천 원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샀으니까, 18만 한 7천 원권에서 샀으니까, 그죠? 7천 원, 8천 원권에서, 그죠? 얼마 빠졌습니까? 한 4천 원 빠졌습니까? 한2.5%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5% 빠지는데, 손절 칼같이 하십니까? 칼같이 한건 좋아요. 조금 줄여내고 반등할 때 다시 사놓고 그것만 가능하면.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짧게 하는 거는 그 다음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 패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밑에 깨지면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 한8% 넘게 먹었고요. 오늘 차익 실현 4분의 3 이상 했고요. 이거를 5일선 올라타면 따라가면 되겠냐?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밑으로 처질 게 훨씬 확률이 높은데. 현대차 홀딩입니다. 여기 사서. 자, 11만 9천 원 정도에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 얼마입니까? 만원 올랐어. 7%, 8%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목표치. 깨질 때는 1.5 깨지고, 한 2, 3% 깨지고, 먹으면 7, 8%, 9% 먹으면 남는 거 아닙니까? 먹는 횟수가 더 많고. 그죠? 그게 진정한 포트폴리오 운용의 묘미입니다. 다섯 개 샀는데 다섯 개다 올라가길 바라면 안 돼요. 그렇게 바란 사람 없겠지만, 네개 올라가고, 네 개는 7, 8% 먹어내고, 한 개, 두 개는 1%, 3% 이렇게 까지면, 해볼만한 자산이다 생각하면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아니다. 다섯 개다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가주세요. 이거 팔아라 안 그랬어요. 쭉쭉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자, 기초이님이 오셨네. 기초이님, 종근당 팔까요? 나쁘니까 잽싸게 던지랬습니까? 본전까지 갔어. 그죠? 안 나쁘니까 좀더 들고 가라 그랬어. 아직도 더 홀딩, 더 홀딩 하십시오. 우리 채팅방 인원들도 내일은 양봉 쓰면, 근데 이 바이오가 너무 안 좋거든. 일단 패스. 기다리세요. 그냥 대용제약만 집중하세요. 돌았을 때, 대용제약이 빨리 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듣고 계신 분은 11분인데, 1번은 셋, 6명밖에 안 누르네요. 나머지 뭐예요? 바빠가지고 그냥 기도만 듣고 계십니까? 자, 하나케미칼 홀딩. 5일도 안 깼는데 홀딩입니다. 강하게 올랐고 옆으로 슬슬슬슬 기고 있으면 까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도 5일선 안 깨면 차익 실현하지 말고 그대로 홀딩. 23,600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이거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기관이 사들어오고 있어요. 밑으로 쳐져도 크게 쫄거 없어요. 내일 깨면, 5일선 밑으로 깨면 차익 실현 일부 한 절반 정도 하고, 더 쳐지면 3분의 1더 청산하고 20일에서 다시 받아 올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봉을 서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 여러분들 홀딩 잘해야 돼. 홀딩. 먹었을 때 찔끔 끊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톡투케이가 초단타꾼 아닙니까? 스캘퍼. 물론 끌고 가기도 합니다만 지금 며칠째 끌고 가고 있어요. 며칠째 하루 이틀 3, 4, 5일 끌고 가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며칠째입니까? 끌고 갈줄 알아야 돼. 끌고 목표치가 보이니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도 끌고 가다가 이제 오늘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5, 6일 끌고 가다가 그걸 잘해야 된다고. 잼에 오른다고 잽싸게 던지지 말라고. 병이 알겠습니까? 물린 건왜 잽싸게 안 던지는데 그러면 해야 돼요. SK 대용제약은 아까 얘기했고, 이거는 여기 손절 라인 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이거 사자마자 올라가. 그러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그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세기도 힘들고 그죠? 까진 거 한두 개 그럼 됐죠 뭐. 그죠? 까지는 건 찔끔. 셀티는 입질 매수했습니다. 뭐 싫어라 안 그랬어 분명히. 그죠? 까진 건 찔끔. 현대건설하고 현대차는 싫어라 그랬어 비중.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훨씬 플러스. 그죠?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런 거 배우십시오. 그죠? SK 이노베이션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터냈어. 셀티룸 갖고 계신데 아직 안 던진 분 계십니까?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
내일 양봉 쓸때 값에 오늘 던졌어야 돼. 그죠? 바이로메드 안 빠져. 올라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양호 SDI 야 장대문 깨지네요. 기다립니다. 일단 너무 세게 밀리니까 227,000원과 22,000원권까지 일단 기다려요. 내일 상황 봐야 돼. 이거는 음봉이 너무 커. 종근당 양호하다 그랬고 기관에 쓸어 담아. 쓸어 담는 좀 그렇고 계속 사먹고 있습니다. 오뚜기 괜찮다 그랬습니다. 오늘 적당하니 뭐 샀어도 별 문제는 없는 정도. 농심은 눌려줘야 돼요. 한전 안 밀리네. 이거는 32,000원권 정도 밀리면 단기 박스권 놀릴 겁니다. 기아차 안 빠지네. 현대중공업 여기 단기 전고점 정도 노려본다 했습니다. 그죠? 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눌리면 관심 가질 겁니다. 눌리면 19,000원권 정도 오면 관심 가질 거예요. 야, 외국인 사고 있어. 아미코젠 어저께 연락이 오르다 오늘 많이 토해내네요. 일단 관심권에만 가십시오. 고려아연 처집니다. 태안항공 날라요. NC소프트 대번 들어올리네요. 일단 다행이에요. 그죠? 20일도 돌파했어요. 양호입니다. 일단 내일 강하게 더 상승 나오면 전고점까지 51만 3천까지 노려볼 수 있다. 어저께 SK이노베이션 진입해서 수익. SK이노베이션 샀는데 3분의 1 샀다고? 영영이 낮에 계속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오늘 더 싫어야지. 오늘 이제 아침에 사라 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사라고 안 그랬습니까? 어쨌든 오늘 사놓았어야 돼. 아침에도 사라 했던 것 같은데 살 수 있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그죠? 물량 실어야지. 여기 오늘 실어 넣어야지. 여기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거 눈이 다 보이는데 오늘 이거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지. 3분의 1이 아니라 양양 선수 정도면 30% 실어야 돼. 10% 더 실고 밀릴 때 다시 10% 더 실어 놔가지고 30% 딱 만들어 놔야지. 옛날에도 많이 했던 종목 아니야. 그지? 20을 돌파했고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 그지? 기관이 계속 들어와. 유가도 돌파 반등 시도 나오고 오늘 2차전지가 좀 비실비실했는데 이것만 유독 가네. 이건 2차전지뿐만 아니라 그죠? 유가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나머지 종목 다 보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온 계속 추가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당분간 안 쳐다봐요. 저점 매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셀트리온 관심 있으니까 저도 여기 저점 매수 한번 해봤는데 실패해서 바로 1.5% 손실을 보고 그냥 바로 손절했습니다. 20만 3천원권에 들어갔는데 20만원 깨지면 손절하라 그랬어요. 1.5% 가볍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5천원 더 안 두드려맞아요. 여기 인근에 사서 아직 들어오고 계신 분들 있죠. 참 미련하다.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너무 심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극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빠질 거 눈에 다 보이는데, 그죠? 저는 매수 타이밍 놔서라도 한번 해봤지. 그죠? 요 박스권 하단인데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칼 손절하지 않습니까? 왜 손절 안 하십니까? 이런 데서. 그죠? 왜 이렇게 갭 상승에 갭 박살이 나는데 왜 손절 안 하십니까? 올라갔다 튕겨 내려오는데 왜 손절 안 하냐고요? 20일에서 그대로 대밀리는데 왜 손절 안 하냐고요? 손절 안 하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깐죽거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대로 대밀립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안 좋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신규 접근 금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아요. 바이오메드는 좋네요. 괜찮다고 했던 종목, 그죠? 한미약품 별로입니다. 종근당 괜찮아요. 관심 계속 가지십시오. 유한양행 너무 등락심해서 일단 패스합니다. 쌈바 관심 없습니다. 대용제약 더 버텨내야 돼요. 매수 들어갔습니다. 한올바이오 이거는 사이드니까 일단 패스. 여기 지지권 오면 반등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볼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번에 잠깐 관심 종목으로 가졌던 거고 강한 관심 없어요. 신라제 밑으로 처진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HLB 터진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메디톡스. 자,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관심 없어요. 휴젤 밑으로 쳐집니다. 메디퍼스트 별로입니다. 제넥신 쳐지고 있어요. 코롱티슈진 쳐졌습니다. 코롱생명과학 밑으로 쳐질 일 남았어요. 어스템 임플란트 괜찮다는 이유로 올라갑니다. 자, 제약바이오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새롭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충석 선수가 바이오에 3개 물려 있어요. 그죠? 그렇게 몰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해도 안 되고 포트폴리오 닥터케이가 몰려 있습니까? 여기 보면 건설, 자동차, 그죠? 화학, 제약, 그 다음에 이거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 구성하란다고 예를 들면 강스템 바이오, 그 다음에 뭡니까? 다맵신, 또 뭐 하나 들고 있던 것 같은데 코롱티슈신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포트폴리오입니까? 한 군데 몰아놓은 건 똑같아요. 바이오 두들 맞으면 다 두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라이딩 어서 오고. 자,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LG와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올라탄다면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기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내일 양봉 쓰면 1차 매수 가능합니다. 만약 처지면 여기 기점으로 2차 매수도 가능해요. LG화학 일단 약간 위쪽으로 올립니다. 약간 위쪽으로 올려요. 여기 정도 올립니다. 셀티는 일로 내려와. 뺍니다. 셀티련.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 제 감정 표현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걷어 드리십시오. LG와 관심 있습니다. 그죠? 요 순서들 관심 있어요. SDI도 관심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처지느냐, 가볍게 밀리느냐 정도 관심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접근해야 됩니다. SK 이노베이션 반등하고 있고 LS 산전도 괜찮다 그랬어. 여기 딱 넣어놨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건 안 빠져 잘. 일지 머트리얼스 괜찮다 했습니까? 별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박 빠져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같은 2차 전지를 해도 왜 이건 올라가고 왜 이건 내려간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락 추세에 박박 끼고 있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자고 넣어놨습니까? LS 산전하고 실제로 이노베이션은 샀지 않습니까? 왜? 이평선 돌파하고 올라갈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 이게 올라갈 것 같냐고요. 그죠? 니는 왜 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박스권 하단이니까 양봉 서는 거 보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깨지니까 잽싸이 끊었다고요. 미련하게 안 들고 있고 20% 30%씩 두드려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안 들고 있고. 그죠? 이게 좋아 보입니까? 관심 끄세요. 이게 좋아 보입니까? 관심 끄세요.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끄세요. 신규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가지 계신 분은 밑으로 처진다 싶으면 손절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올라가면 어떡하지? 다시 사놓으세요. 그죠?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걸 못 잡아내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짧게 손절 잡고 올라갈 것 같으면 지지권을 사놓고 밑에 빠지는 것 같으면 저항해서 팔아내라고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수소 관련차 일진다이하고 우리산업 관심 있는데 위에서 고점 징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사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정도 20일 인근에서 사서 여기 고점까지 노리는 건 되는데 지금 추격하면 안 됩니다. 자, 남북경협 양호한 흐름 보이다가 지금 오늘 좀 조정받고 있어요. 오늘 잘 청산했었어야 된다. 닥터K는 4분의 3 청산했다. 빠지는 거 쳐다보고 안 있는다. 신규 매수할 만한 거는 지금 현재 별로다.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아TI 크게 밀리니까 패스 한번 먹고 버립니다. 바로 대아TI 버립니다. 안녕. 왜? 금직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로템 이거 조금만 더 봅니다. 일단 자, 오늘 초장에 눈치챘지 않습니까? 초장이 던진 이유가 이렇게 무리 지어놓은 그룹에서 버럭게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안 좋은
업종 중에 오늘 이게 남북경협이 오늘 좀 조정받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딱 재빨리 눈치채야 돼요. 뭐처럼? 이 엔터테인먼트 주처럼 오늘 엔터가 좀 박살나고 있어요. 그죠? 차익 실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SM 쏙 죽었고요. YG 엔터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면 찬성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2,800원권 정도. 그리고 한 번 딱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들어갔는데 더 처지면 좀 곤란합니다. 일단 한 번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엔터주 오늘 많이 하락폭 심하다. 오, 옵티미스트님 반갑습니다. 창욱이도 반갑고 레이첼도 반갑고. 자, 채팅방 인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미스트님 공부 댓글 좀 남겨달라는데 안 남기시던데 공부 열심히 좀 하시고 같이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해주시고 먼저 약속하시면 채팅방 초대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으시면 지금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남기십시오. 같이 하기 싫으시면 안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느낌이 좋아요. 닥터케이가 초이스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름이 멋있어서 아마 좀 괜찮은 분 같아. 옵티미스트. 낙관론자라잖아. 창욱이는 오스템 임플란트 들고 있겠지. 홀딩 오일선도 안 깼는데. 들고 있다 없다 창욱. 들고 있어야 돼. 이거 그냥 들고 와버려. 너무 잘 하려 하지마. 오일선 깨고 내려간 듯 하면 절반 매도, 20일 지키고 반등하면 다시 파는 매수, 양봉 올라가고 가면 더 홀딩. 언제까지? 여기까지. 48,000원, 49,000원, 아니 59,000원까지. 옵티미스트님은 채팅방 초대한다는데 별 반응이 없으시네. 그럼 됐습니다. 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면 한번 끊고 가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 상황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 쌍끌이로 들어오면 여기 전고점 강하게 돌파 가능합니다. 오늘 콜옵션 40억 규모로 개인 샀기 때문에 붙들어 놓은 경향도 있어요. 자 콜옵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올라가긴 올라갔네. 그죠? 그죠? 그래서 깨졌던 저점 부위고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저항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외국인은 지금 매수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기관도 같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패대기 치고 있으니까 별로고, 바이오 엔터 쪽으로 아마 집중된 것 같은데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자. 코스닥 종목은 닥터케이는 바이오 쪽으로는 바이로메드,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의료 쪽이잖아. 그죠? 그 정도 관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M 빠져. 여기 너무 많이 별로니까. 그죠? 자 중국 시장도 반등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오늘 지금 해외 선물 잠깐만 보죠. 자 야간 선물 보합입니다. 별 문제 없고요. 외국인이 매도세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자 문제 없고요. 자 현재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3, 나스닥 마이너스 0.4 정도니까 큰 무리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좀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권 이 정도 아니면 큰 영향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해결 바로 코앞에 직전이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했는데요. 역시 하던 대로 하면서 걱정은 좀 심하게 되고 여러가지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바빴습니다만 아침에 그거 다 접고 열심히 평상시처럼 하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네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셔서 좋은 결과 올 수 있는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더라도 용기 내시고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주식 투자는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 또 도움될 수 있는 방송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든 알림 종 딸랑딸랑 알림 실시간 알림 뜰 때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시고요.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들 실시간 방송 녹방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증해보시고 확률을 검증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고 주위에 SNS 좀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무료방송 지가 최강이라는데 들을만 하더라 같이 듣자 이렇게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